안녕하세요. 갓골의 서운입니다. 예전에는 언제나 빈손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시작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게 2018년 7월 9일에 장수 사랑 밴드라는 곳에 제가 올린 글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아직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장수 동양농법은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2018년도 장수 사랑 밴드에 올린 글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죽음의 향기 사과꽃향. 청정지역 장수에서 꿀벌이 몰살당하고 있다. 무엇 때문인가? 장수군에서 양봉가들은 사과꽃이 만발하기 전에 장수에서 벌을 차에 싣고 도망을 가야 한다. 이유가 무엇인가? 말벌보다 더 무서운 장수 농약농법 사과 때문이다. 새벽 2시까지 벌통 입구를 청소해 주느라 죽은 벌이 소문 입구를 막으면 벌통의 나머지 벌은 전멸한다. 그래서 새벽 2시까지 벌통 입구를 청소하고 벌과 곤충이 수정을 못하도록 사과꽃이 활짝 핀 시기에 세빈이라는 농약으로 곤충 대학살 전멸시키는 장수 농약농법 사과. 지구상에서 그 어떤 나라도 꽃이 필때 살충제 살포하면 위법.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당연시 곤충과 꿀벌을 몰살시키기에 장수 농약농법 사과는 사과꽃이 활짝 피었을 때 세빈이라는 치명적 살충제를 살포한다. 입을 다물고 있는 이 순간 당신이 마시는 물은 세빈이 첨가 당신 후식은 곤충을 몰살시킨 장수 농약농법 사과가 될 것이다. 호흡기에 치명적이고 그래서 장수가 폐암 1위에 오른 것인가? 이 글을 읽는 사람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댓글을 읽어보시면 이 글을 왜 썼는지 알수 있습니다. 사과농가는 이 소통의 창이 열린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놈도 이 창이 열렸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에 감사드립니다. 이놈이 장수사과를 농약사과라고 유튜브에 올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장수사과가 농약사과란 말은 장수에서 소문난 것이 아니다. 외부에서 장수 사과는 농약 사과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은 소문이 안에서 나는 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밖에서 나는 소문이 장수군에 퍼지기 시작한 건 이미 늦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장수 사과는 농약 사과라는 말과 함께 역사 뒤편으로 사라질 것이다. 벌을 키우고 농사 짓는 사람이 세빈 농약 살포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어이가 없다. 결국 이 상태를 유지하려는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장수는 농약사과란 말이 당연시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벌을 키우면서 사과의 과다농약이 당연한 듯이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사과는 팔아야 하니 소문은 안 나야 하고 이미 농약사과란 말은 퍼지고 있다. 사과 농사를 짓다 보니 벌이 언제 죽을지를 알고 있는 그 시계만 본인들의 벌을 대피시키면 되니까, 그러고 보니까 본인은 사과꽃이 만발하기 전에 벌을 옮겼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것이 생각나는군요. 조삼모사라 했던가? 이것이 조삼모사가 아니면 무엇이 조삼모사인가? 어리석은 자여, 꿀벌의 경고를 무시하는 저런 자가 양봉을 한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귀농자. 한 사람이 귀농을 하여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기 위해 장수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지원도 받고 사과 나무도 심고 그런데 어느 순간 깜짝 놀랐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몰랐는데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저녁 무렵 새벽 온 동네가 농약 냄새로 물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분 말씀이 야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농사는 지어야겠고 지원은 받아야겠고. 그러니 농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삶의 터전만 옮겨야겠다. 그리고 그분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물론 주소는 그대로 두고 사과 농사도 물론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삶의 공간만 옮겼을 뿐입니다. 양봉가들도 진드기를 잡기 위해 농약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과 농가들처럼 무조건 약을 쓰지는 않습니다. 진드기가 있는지 확인 후 정확한 양의 진드기 약을 하는 것이지 무대포로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 잘못하면 벌이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사과농가는 앞으로 더 많은 해충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곤충은 먹이 사슬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진딧물이 발생하면 진딧물만 잡을 수 있는 약을 정확히 사용해야지. 남아있는 진딧물은 다른 곤충이 잡아먹지. 그러나 개똥이들은 이왕 하는 거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잡는 이야기 최고다라고 한마디 하면 더 독한 약을 쓰고, 사과의 피해를 주지 않고 도움을 주는 곤충까지 싸그리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농약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니 내성까지 생기고, 무분별한 농약으로 인해 해충을 잡아주는 곤충까지 싸그리 몰살시키니 더 많은 해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농약 사용량이 늘어나는 건 사과농가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 때문입니다. 양봉가들도 농약보다 친환경 자재를 쓰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알아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도 받고, 짬나는 시간에 서로 소통하고 정보 교환하고, 잘못된 농약 사용은 하지 못하도록 서로 유도하고, 이제는 친환경 약재나 자재를 선택합니다. 오로지 개똥이만 싸고 독한 농약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죠. 서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받고 규정된 약재를 정량, 정확한 시기에만 살포해도 양봉가나 사과농가나 같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닌데, 양봉협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양봉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될수 있으면 양봉협회 내에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겸업하는 것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막판에 정신 넋 빠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과농가 약 살포하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아직 늙지도 않은 것이 머릿속에 똥만 찼는지 사과 벌을 겸하면서 약 살포할 때는 미리 도망가고, 사과 약재 살포를 두둔하는 불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런 자들이 장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거죠. 정말 저녁이나 새벽, 대낮에도 농약 냄새 장난이 아닙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친환경 약재도 이제는 많이 좋아졌고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장수읍에도 친환경 약재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양봉협회 내에도 개똥이가 있으니 이를 어쩐답니까? 이미 늦었으나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뀌지 않는다면 장수 농약사관은 오명이 아니라 진짜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정신 좀 차립시다. 제발. 사과농가 개똥아, 양봉농가 개똥아, 니들을 위한 논쟁이 아니니라. 청정 장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야 자네가 살고, 자네가 살아야 내가 살수 있다네. 살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죽자고 덤비나. 개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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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라. 친환경 약재를 사용하지 않는 사과밭에 집안의 늙은 노모들, 사과꽃 필 때, 사과 열매 딸 때, 사과밭에 일하러 못 가게 하세요. 세비는 한번 살포시 40일이 넘게 약성을 발휘합니다. 그러니 사과꽃 열매 따주기 하러 가시면 그 세비는 호흡기로 흡입하게 됩니다. 세비는 호흡기에 치명적입니다. 집안의 노모를 모시는 가정은 생각 잘 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갓골의 서운이 아주 오래전에 장수 사랑 밴드라는 곳에 남겨놓은 기록을 함께 들어봤습니다.